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에 반발한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불참을 선언하면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임박한 시점에서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경제부 강혜지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 기자, 먼저 어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표결에 붙였는데 찬성이 9명, 반대가 14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예. 어제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석했는데요. 근로자위원회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까지 모두 반대표를 던지고 사용자위원 9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올해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서 고충을 호소해온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 등이 강하게 요구를 해왔는데요. 끝내 불발됐습니다. 이에 반발해서 사용자위원 전원이 퇴장했고 오늘부터는 모든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양측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까? 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경영계의 핵심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소상공인이 많은 음식과 숙박업, 또 도소매업 등 일부 업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산업보다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달라고 주장했는데요.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면서 일부 취약업종은 더 이상 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게 경영계의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그저께 6개 경제단체와 어제 소상공인 연합회까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에 대해서 불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오히려 올해 법률 개정으로 식비와 상여금 등이 내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면서 임금 인상 효과가 낮아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표결로 공익위원들이 이런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받게 될 영향 현재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있죠? 네, 올해 시간당 7,53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과 2020년에 15.3%씩 오른다면 2020년에 드디어 만 원이 되는데요. 이를 전제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낸 보고서를 보면 근로자 9명이 안 되는 영세 사업장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 근로자의 비율을 나타내는데요. 4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 이 비율이 10명 중 절반 이상입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 몰려있는 숙박 음식업의 경우 10명 중 약 7명꼴로 임금을 올려야 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들이 올라올 만큼 일부 업종에서는 올해 이미 타격이 컸는데요. 내년에 임금이 더 오른다면 고용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저임금 위원장이 밝힌 결정 시한이 당장 이번 주 토요일 14일입니다. 협상이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3% 오른 1,790원,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한 상태인데요.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른다면 고용자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일자리도 없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차등 적용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노동계는 내년에 당장 만 원 넘는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어서 양측의 간극은 더 멀어지고만 있습니다. 노사 제시안의 차이가 3,260원으로 큰데 아직 제대로 된 인상률 논의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4일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사용자위원들의 퇴장으로 인해서 이 시한을 지키기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복귀를 한다고 하더라도 졸속심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진통을 겪고 있는 협상, 극적으로 타결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